그 장석규 뭐 네. 이런 뭐 김내원 이런 분들이 이거 엄청 한다 그러더라고 낚시를. 거기 막 근데 그게 열흘 해봤자요 이렇게 열흘이잖아요. 뭐 50년 동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네 번을 갔기 때문에 수로 따지면 거의 그 사람들의 한 비슷한 배를 갔죠. 대회를 한번 갔는데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. 부실이 되어 갖고 낚시 장비가 되게 가벼운데 청새치 있잖아요. 청새치 이렇게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게 아침 7시 36분에 걸어서 낮 3시 50몇 분에 줄이 끊어졌어요. 8시간 싸운 거야? 아, 7-8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. 뉴질랜드 바다도 벗어나고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결국 끊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낚시에 미친 놈이 대회 시간도 끝났어요, 심지어. 그래서 거의 7-8시간 땡기고 서로 따라간 거예요. 그렇죠. 그건 거의 세계 기록이니까. 그 낚시 때 그 얇기에 이제 고기 크기. 그 마라톤 대회가 끝났는데도 이제 차 다니고 그러잖아요, 막아놓고. 그 계속 뛰는 사람이 맞아요, 있어요. 맞아요. 끝까지 네. 계속 뛰는 사람이 약간 있어요. 그건 말이 돼요. 이렇게 노인과 바다 보면 네. 요만한 정말 카누 같은 조그만 배 네. 청새치 큰 걸 잡아가고 카누는 아니죠. 약간, 약간 작은 배. 작은 배. 그 요즘은 그게 말이 되나? 제가 낚시로서는 존경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뉴질랜드인이에요. 백인인데 서프보드를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서프보드 내려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청새치를 걸어요. 그거를 한 40분 안에 혼자 올려요. 서프보드 위에서. 그러면 딸려갈 텐데? 딸려 다녀요, 그냥. 그 딸려 다니는 거. 아, 진짜? 그 태평양으로 나가면 고기가. 대부분 그 수심에 있어요. 한국에서 사람 만날 수도 있겠어. 그러니까. 그 사람이야! 막 이러면. 여권 안 갔는데 어떡하지? 밀항자로. 축구도 또 너무 잘해가지고 네.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진짜? 그러니까 이집이 그러니까 프리미어 탑팀 그러니까. 바로 밑에 프리미어 리그 에스턴 빌라하고 웨스트 브롬위치였고 거기에 그 프리미어 리그인데 21세 미만 거기 아니면 이제 미국 칼리지 탑3에 꽂혀준다고 SA팀은 하면 근데 프리미어 리그에 있던 친구 4명 있었는데 걔네들이 부상당하면서 저한테 좀 안 오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연습할 때도 서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. 아니 그 정도로 제안을 받았으면 학교 다닐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길래 그 프리미어리그에서. 축구 선수였다는 거네. 네, 그 뭐 뉴질랜드에서는 제일 높은 리그까지 뛰었어요. 프로리그에서? 네, 세미 프로죠. 왜냐면 축구만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. 그냥 돈은 받아요. 뉴질랜드가 그거 유명하다잖아. 올블랙스라 그래가지고. 럭비. 럭비. 그럼 장르 약간 몸이 럭비하기도. 제 친구들이. 올블랙스 두 명 있고 저번에 내 친구도 왔었어요. 방송도 출연했는데 걔는 키가 2m6이거든요. 손이요. 이만해요. 장손인가 보다. 내가 대회를 했을 때 제가 딱 2줄까지 안 왔어요, 손이. 야, 그 축구를 진짜 대단한 거의 윤두준 수준은 아닌 거야. 그분이랑 해보고 싶어요. 그분 빼고 다 해봤어요, 축구. 근데 그 사람들 맨날 말하는 게 얘네 둘이 하면 재밌겠다. 아, 그럼 진짜 잘한다. 아니,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.